이번에는 그 연구위원님 김건희 그 연구위원님이 이제 논문 표절을 했잖아요. 그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. 일단 도덕적으로 너무 안 좋죠. 자기 스스로한테 떳떳하지는 못하잖아요. 남들은 학자들마저도 김건희 여사를 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신껏 그 학식에 맞는지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맞다고 드러내지도 않고 묵인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너무 떳떳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봐요. 그 사람을 싫어해서 좋아해서 이게 아니,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.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자기 힘이라든지 어떤 내부적인 힘으로 인해서 이거를 덮을 수가 있고 무마를 시킬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하나 사건이 터짐으로 해서 이게 연이어서 사건이 터지면서 김건희 여사가 절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곧 올 거라고 봐요. 곧이라기보다는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 요때쯤 내년 하반기가 안 갈 수도 있고요. 일단 올해 운보다 내년 운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뭔가가 모든 것이 이제 갯벌 속에 있다 그러면 갯벌 속으로 계속 파고들어야 되는 해분이야. 뻘에 갇혀 있는 그런 해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그 진흙탕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. 그래서 이 논문 쪽이라든지 논문 쪽만은 아니라 김건희 여사 가지고 있는 치부라든지 드러나면 안 되는 부분까지 같이 까발려, 이걸 계기로 해서 같이 까발려지게 되는 그런 게 되죠. 시초, 초석이 되는 부분. 안 좋은 부분의 초석이 되는 부분이 될 확률이 많아요. 네. 일단은 막 늪에 빠진다? 네, 늪에 빠지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. 올 하반기 겨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이게 굉장히 크게 들어있거든요. 그럴 겁니다.